네, 꿀팁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골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위컴의 FA컵 4라운드 32강전이 토트넘의 4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토트넘이 주전을 아끼고 위컴을 상대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요. 그래서 후반전에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뭐 케인 그리고 호이비에르 이런 좀 주전급 선수들을 이제 투입을 했더니 경기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0대 1의 스코어를 4대 1로 뒤집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발 라인업 보면은 조아트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요. 그리고 탕강과 산체스, 알더베이럴트, 데이비스, 윙크스, 시스코, 모우라, 라멜라 그리고 비니시우스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일단 좀 전반전은 좀 토트넘이 끌려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25분, 오네 딤마 선수. 예,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이제 이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뭐 토트넘이 일격을 허용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FA컵 같은 경기를 보면 이제 전반전에 선제골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전력상 우위에 있는 팀이 좀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이거 선제골을 먹었으니까 좀 아무래도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전반전 추가 시간에 베일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주면서 좀 토트넘이 분위기 반전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면서 토트넘은 탕강가 선수 빼고 호이비에르 선수를 투입하면서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가 뭐 손흥민 선수나 케인 선수처럼 그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진 않지만 미드필드에서 중원 장악력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그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 토트넘이 다시 좀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20분 이후에 케인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연달아 투입되면서 토트넘이 또 공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41분 윙크스 선수가 이제 절묘한 가마차기로 결승골, 역전골을 터트렸고요. 이제 뭐 사실 슈팅 각도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윙크 선수가 좀잘 감아찬 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1분 뒤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시스코 선수가 이제 바로 논스톱 슈팅으로 또 쐐기골을 터트렸고요. 또 시스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바로 이제 오른발로 방향만 바꿔놓는 슈팅이었는데 꼭 패스를 하는 것 같은. 전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었고 또 후반 추가 시간 은돈벨레 선수가 한골더 터트리면서 토트넘이 4대 1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막판에 골이 우르르 터지는 바람에 저 역시 이제 기사를 마감하면서 상당히 정신이 없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전반전과 후반전의 경기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났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보니 확실히 이제 주전 선수들 몇 명이 빠지니까 좀확 티가 난다라고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전에 사실 전반전에 좀 승부를 어느 정도 결정지어줬으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케인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를 밟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후반전 한 그래도 20분 정도 남짓한 시간을 뛰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 휴식보다 일단 좀 그래도 1도움도 올리고 나름대로 또 컨디션을 예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좀 일정을 살펴보면 한국 시간으로 29일 이제 새벽 5시네요. 홈에서 리버풀을 상대하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에는 브라이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일단 브라이튼은 뭐 런던이랑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원정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이틀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것이 좀 부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또 홈에서 첼시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일 뒤에 웨스트브롬과 홈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맨체스터시티를 상대하게 됩니다. 맨시티 경기는 원정 경기로 치러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버풀, 첼시, 맨시티 등 우승 경쟁권 팀과 연달아서 붙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레이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램파드 감독 경질이 발표됐죠.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투엘 감독이 선임될 게 매우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첼시가 분위기 반전을 해서 또 토트넘을 상대로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궁금하고요. 토트넘이 이 난관을 좀 잘 헤쳐나가야 또 순위표가 또 이 순위를 넘어서 더 높은 순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